대전 지역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 농수산 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12일 기준 대전의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대파 소매 가격은 2,640원으로 전월 동기 대비 41% 하락했습니다. 애호박은 같은 기간 51% 하락한 1,390원, 청양고추는 64% 떨어진 1,060원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같은 가격 하락세는 최근 따뜻해진 날씨로 일시적으로 출하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.